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주말 폐기물 처리장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에서 큰 불이 나 10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자원순환센터 화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폐기물 처리장에서 왜 자꾸 화재가 발생하는 건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지붕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대원들이 불길 사이로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순천시 주암면 자원순환센터에서 불이 시작된 건 지난 11일. 주된 불길은 10시간 만에 잡혔지만 쓰레기 더미에서 계속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화재 발생 나흘째인 오늘까지도 현장에선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폐기물 100여 톤이 불에 탔고 진화에 소방차 등 47대와 인력 264명이 투입돼야만 했습니다. 연기 부담도 화살이 상당히 세졌습니다. 대원들이 연소해서 배치돼가지고 최대한 연소확대 조치부터 했습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불이 나 소방인력 170명이 동원됐고 작년 말에도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지는 등 수년째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폐기물 더미에 열이 축적되면서 자연적으로 불이 시작되는 겁니다. 순천시는 타는 쓰레기와 섞여 배출된 건전지나 배터리를 화재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일부가 정량제 봉투 안에 반입이 되어가지고 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들이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원순환센터가 그날 반입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지 못해 쌓아두게 되면서 화재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자원순환센터에는 하루 처리량 70톤의 7배가 넘는 500톤의 폐기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설비 운영상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거의 좀 많이 사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순천시는 보수가 진행되는 2주 동안 자원순환센터가 처리하던 폐기물은 왕지매립장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자원순환센터 시설과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국토부가 여수 고속도로의 연장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지난 국회 예결특위 전체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여수고속도로 연장 필요성에 대해 재차 설명하며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억 원의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주면 국토교통부도 용역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화답해 내년 용역 착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순천시가 앞으로 출산 장려금을 2배 늘릴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오늘 첫째 자녀 출산 시 지급하던 장려금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출산 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둘째 자녀 지원금은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셋째는 700만 원에서 1500만 원, 넷째부터는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거리 두기 조치가 완화된 후 처음 맞는 겨울인 만큼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도 나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입니다. 일주일 누적 확진자가 4,200여 명이던 10월 셋째 주부터 매주 1,000명 이상씩 증가해 지난주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지정된 일반 병원에도 코로나19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예전 증상은 주로 코가 좀 막히고 목이 엄청 아파서 목이 찢어질 듯이 아팠는데 최근에는 목보다는 전신 증상이 좀 심한 게 특징인 것 같아요. 확진자 한 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9명으로 4주 연속 1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많게는 하루 4명이 코로나19로 숨지는 등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재유행이 본격화된 만큼 마지막 접종일이나 확진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경우 추가 백신 접종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전남 지역 4차 접종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또 예방접종 맞은 지가 예를 들면 4개월이 넘어가면서 중앙체 값이 떨어진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코로나19 7차 유행이 환절기와 겹치면서 독감과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는 상황. 전라남도는 연말까지 확산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백신 접종 홍보와 치료제 처방 확대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가장 크게 긴장하고 있는 곳, 바로 교육당국입니다. 수능시험이 코앞인데요. 전남 지역 수험생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면서 교육당국은 수험생 확진자들을 위한 시험장을 늘리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의 한 고등학교 교실이 텅 비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등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수능 고사장으로 활용되는 각 학교들은 교실 책상을 새롭게 배치하고 방역에 나섰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학교에서는 안전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험생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면서 교육당국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14일 현재 전남에서는 20명의 고3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능 시험 당일 확진자가 1명, 그리고 자가격리자 7명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수험장 재배치를 통해 수험생 확진자들을 별도 시험장으로 안내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관리가 필요한 확진자는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에 응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7개 시험 지구에 일반 시험장 46곳, 별도 시험장 7곳, 병원 시험장 2곳 등 총 55곳의 시험장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2023학년 수학 능력 시험지는 각 시험 지구에 도착했으며 수능 전날까지 별도 장소에 보관된 뒤 수능 당일 새벽에 각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의 한 생활 숙박 시설이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공사가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이 났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시공사 측과 여수시는 단순 하자일 뿐 준공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시 웅천동에 위치한 10층 300여 세대 규모의 한 생활 숙박시설입니다. 천장과 문 할 거 없이 집 곳곳에 벌어진 틈새가 보입니다. 벽면엔 찍힌 자국이 있고 아예 실금이 간 곳도 있습니다. 지난주 입주 예정자들이 촬영한 내부 모습입니다. 수억을 들여 어렵게 마련한 새 집인 만큼 입주 예정자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균열, 뭐 내부, 외부 균열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집마다 벽이 휘어졌다든지 수평이 안 맞다는 거잖아요. 거의 뭐 70% 정도는 벽지가 다 떠갖고 있어요. 너무 저기 부실 시공도 심하고 우리 눈으로 미 시공을 봐서. 당초 입주 예정일인 8월보다 두 달 넘게 입주가 지연되면서 이사 계획에 차질을 빚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들 내외 신혼집으로 분양을 받은 한 분양자는 결혼식을 올리고도 가정가구를 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애태우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입주도 문제지만 더 걱정되는 건 집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혼부부인데 큰 방 문 위에도 단차가 맞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엉망인 상태인데 그걸 아이들에게 들어가 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공식 인터뷰를 거절한 시공사 측은 부실 시공은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신 하자가 있는 곳은 보수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무작위 현장 점검을 실시한 여수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준공 승인을 내렸습니다. 일부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측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15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관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양시가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2.9% 증가한 1조 1,933억 원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양읍 회전교차로 설치 58억 원,
마동 택지지구 주차장 조성 40억 원, 교육환경 개선 67억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22억 원 등이 본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또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중앙근린공원 진입도로 개설 56억 원, 스포츠 클라이밍 설치 42억 원, 공립소재 전문과학관 건립 10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고흥만 간척지 일대에서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김영록 도지사와 농림축산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33헥타르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을 준공하는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사업비 1,190억 원을 들여 33헥타르 규모의 청년 보육 온실 등을 갖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앞으로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 장소와 기술 혁신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이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문화관광 분야에서 우수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행사는 지자체의 창의적인 시책 개발을 유도하고자 행정안전부가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는 순천이 105명, 여수 81명, 광양 37명, 고흥 26명으로 총 24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취업 난과 물가 급등으로 전 연령대 중 청년들의 고통지수가 가장 높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는 올해 상반기 기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한 체감 경제 고통지수가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에 한 차례 비가 온 뒤로 흐리고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낮게 출발했는데요. 내일 아침도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1,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은 구름 걷히면서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 7도, 광양 6도, 순천 5도로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여수와 순천 17도로 예상됩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앞바다에서 최고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 보이겠고요. 다가오는 수능일에도 전남 지역에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지난 나흘간 열린 고흥 유자 석류축제 관람객 4만 6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고흥 풍양면 한동리 일대에서 열린 유자 석류축제는 체험 판매 부스 운영과 300대 드론 아트쇼 등이 펼쳐졌습니다. 고흥군은 유자와 석류를 판매하는 일부 라이브 커머스 축제 기획 공연에서 온라인 방송 접속자 수가 9만 5천여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